기시다가 최근에 지지율이 제일 떨어졌던 건 뭐냐 하면은 그 저 저출산 대책 발표였습니다. 네. 그게 올해 초였는데 국민 70%가 거부했어요. 저런 엉터리 짓 하지 마라. 그때 지지율 30% 간당간당 했어요. 그런데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왔어요. 그런 다음에 기시다가 저 우크라이나에가 젤렌스키를 만났어. 이때 50%로 튄 거예요. 튄 거지. 네. 이때는 다 박수 쳤어요. 국민들이. 근데 이제 세금 걷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저번에 실효성 없는 저출산 대책 그거나 다시 만들어 그럼 기시다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또 맞들고 있으니 이것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정무수석이죠. 이진복. 예. 네. 그 아니 기시다의 정무수석은 윤석열. 윤석열의 정무수석은 이진복. 기시다의 정무수석. 그러니까 여기는 정치 공동체예요. 정치 공동체라고. 이익은 서로 개털됐지만 정치적 운명 공동체거든요. 그러니까 나중에 기시다가 뭐 스캔들 나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소해야 돼요. 정치적 공동체니까. 이 사람들 하나의 공동체예요. 알겠습니다.